오늘 많이 먹다. 네. 오늘 왜 그래? 오늘 많이 먹다. 네. 오늘 왜 그래? 내가 뭐 했다고 그래? 너 밥 준지밖에 없는데. 해방. 사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고야. 남매 사이 아닌가? 남매예요. 오빠 형생. 이 친구들은 4살이 되면 헤어져야 됩니다. 호랑이는 4살이 되면 성성수기 와요. 성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는 번식이 가능해요. 근데 같은 피죠. 엄마 아빠 같은 피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3살부터 거의 떨어져서 다른 짝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4살에 피가 섞이지 않고 좋은 피를 다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근친 이제 예 전염 이제 그게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동물원에서는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죠. 얘네 엄마 아빠는 어디? 엄마 아빠는 집안에서 쉬고 있어요. 이 친구들 육아하느라 너무 힘들어해서 지금 집안에서 장기 휴가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귀엽다. 같이 있진 않아요? 예, 엄마 아빠는 같이 있다가도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요? 이 친구? 16개월 됐어요. 1년하고 4개월 넘었습니다.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났어요. 아기예요. 아기예요. 친구보다 훨씬 어린 아기예요. 근데 몸무게가 120kg고요. 크기도 2m가 훨씬 넘어갑니다. 예, 이 친구가 무궁이라는 친구예요. 왔어? 여기 있어. 이 친구가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난 여동생 무궁이라는 친구입니다. 암컷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좀 작습니다. 아이고야. 일로 와. 네, 머리를 홀딱 젖었어요. 참고로 지금 같은 날씨에는 오, 태범이가 같이 왔네요. 빠르게 태범이도 하나. 네, 크기가 확실히 다르죠. 같은 날에 태어났어요. 오빠는 먹고 하나 먹고 갔어요. 참고로 여기에서 서열은 무궁이가 높습니다. 크기도 작지만 동생이지만 네, 태범이가 잘 못 올라와요. 네, 올라오면 무궁이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무궁이가 어느 정도 먹고 자리를 비켜줘야만 태범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궁이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태범이 먹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빠르게 몸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상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털이 뽑혀져 있거나 피가 나고 있으면 다친 거예요. 참고로 이 친구들 다치면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숨기게 돼요. 자기의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으로부터 자기의 상처를 숨기게 해서 숨기는데 그 숨겼다 해도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아팠을 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셨죠? 오빠한테 하는 소리예요. 오지마 이런 거요. 네. 참고로 이곳에서는 서열이 무궁이가 위지만 집 안에서는 태범이가 위에 있습니다. 어 일로 와. 예, 무궁이가 나오면 태범이가 와요. 크기가 확실히 다르죠? 아빠, 딸 아닙니다. 오빠예요. 아빠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있는 호랑이들, 현존하는 모든 호랑이 중에서 크기 가장 큰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한국 호랑이라고 불리고요. 수컷은 다 크면 300kg까지 자라요. 여기 있는 태범이가. 암컷은 다 커봤자 180kg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암컷, 수컷은 정확하게 크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무궁이 오려고 하니까 금세 나가는 거죠. 무궁아 일로와. 무궁아. 아이고야. 기가 좀 세요. 네, 무궁이가 좀 셉니다. 그래서 태범이는 가만히 있는데 무궁이가 장난을 치면서 괴롭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동생 장난을 다 받아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착한 오빠고요. 지금 몸 상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상처 안 보이죠? 털 상태도 굉장히 매끈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 보이지 않는 곳을 볼 텐데 또 갔다가 올 거예요. 이 사이에 또 태범이가 옵니다. 오늘은 번갈아 가면서 오네요. 너 일로 와. 어, 너도 먹어.
예, 발바닥 굉장히 크죠?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는 호랑이를 탐사를 다닐 때, 야생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확인을 하러 다닐 때, 걸어다니는 발자국만 봐도 누가 누군지 알아요.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의 발자국이 찍힙니다. 굉장히 크게. 암컷 같은 경우는 약간 직사각형의 무늬를 발바닥 자국이 띄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바닥 무늬로도 암수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개체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무늬로 구분을 합니다. 호랑이 무늬는 사람의 지문의 역할을 해요. 다 다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오른쪽 눈썹을 보시면 됩니다. 태범아, 태범아 오른쪽 눈썹 보여줄래? 지금 고개를 못 돌려요, 동생한테. 무궁아, 너부터 보자. 무궁이의 오른쪽 눈썹, 무궁아. 오빠, 아이고, 일로 와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자리 좀 잡아줄래? 오른쪽에 약간의 V자 모양의 진한 눈썹이 있어요.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태범이의 무늬예요. 태범아, 이쪽으로 와. 태범아, 이쪽으로 와. 그리고 무궁이는 똑같은 위치에 일자 눈썹이 있습니다. 태범이는 V, 무궁이는 일자 눈썹. 이 무늬만 알고 있으면 이 친구가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일자면 무궁입니다. 그리고 V자면 태범이고요.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태범, 아, 무궁이의 키를 한번 재볼게요. 무궁아, 이리 와봐. 굉장히 크죠? 일어났을 때는 앞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잠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발의 위치도 한번 봐주세요. 발의 위치 방금 여러 개 있었죠? 태범이 크기 한번 볼게요. 태범아, 이쪽으로 와봐. 태범아, 일어나봐. 태범의 발 위치 여기입니다. 훨씬 더 커요. 대각선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있어. 그래서 크기는 태범이가 훨씬 큽니다. 네. 근데 항상 혼나요, 동생한테. 항상 당해줍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굉장히 겁도 많고요. 이 친구들 태어난 지 16개월 된 호랑이입니다. 16개월 됐는데 이제 100kg가 훨씬 더 넘어갔어요. 이 친구 300kg까지 자란다고 했습니다. 아빠 호랑이는 훨씬 더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건강상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네, 화난 것처럼 보이시죠? 네, 화난 거 맞아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가 항상 나 있어요. 네, 저랑 사이가 지금 조금은 틀어져 있는 상태라서 계속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제가 뭐 괴롭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괴롭히진 않았는데 제가 항상 이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멀어지는 사이를 오해하실까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제 이빨, 전니라고 하죠. 유치가 자라면서 그게 나중에 빠져야 돼요. 연구치가 나면서 밀어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빨을 못 밀어냈어요. 그래서 이빨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수의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이빨을 빼줬습니다. 그때 마취를 했어요. 마취를 했는데 원래라면 담당 사역사는 마취할 때 절대 옆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아팠겠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다 기억을 해요.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겠구나. 너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담당 사역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렸었고 처음 마취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바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얼굴을 그때 기억을 해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친해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화냈어요. 계속 으르렁대고 그나마 좀 나아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계속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치? 그치? 알았어. 무궁이가 오늘 얼마 안 먹었는데 집에 가서 또 먹을 겁니다. 여기서 안 먹으면 여기는 간식 시간이에요.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간식 시간이고 건강 상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지 않은 밥은 다 집안에서 먹을 겁니다. 집안에서 시원하게 먹을 거고요. 오늘은 30도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 아직까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35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폭염이 지속될 때에는 이 친구들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이 35도가 넘어가면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방문을 열어놔요. 방문을 열어놓고 방 안에 에어컨을 틀어놓기 때문에 안에서 시원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제가 방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더울 때 오셨는데 호랑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안에서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 호랑이에요. 시베리아 호랑이고요. 동북 호랑이라고도 불리고요. 조선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명칭 아모르 타이거라고 합니다.
아무르 강 유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라 그래서 아무르 타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르가 어디 있는지 몰랐겠죠? 그래서 한국에 산다 그래서 한국 호랑이에요. 그리고 중국 분들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산다 그래서 동북 호랑이,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 북한에서는 조선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다 같은 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종의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총 9종이었는데 3종은 멸종이 됐고요. 그 중에 6종만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친구고요.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 크기도 크지만 털도 가장 길어요. 털이 굉장히 깁니다. 사파리월드에 혹시 벵갈 호랑이 보고 오신 분 계세요? 털 보시면 굉장히 날씬하고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더위에 강합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 호랑이는 더위에 좀 약하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겨울철에 오시면 이 친구들 등치 엄청 커집니다. 근데 여름 오면 굉장히 말라 보여요. 근데 그때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이 빠진 게 아니라 털이 짧아진 거예요. 겨울철에는 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등치가 커 보이고요.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털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 거고요. 현재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원에만 살고 있어요. 야생에는 없습니다. 현재 야생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만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한 마리의 한국 호랑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다 사라졌어요. 굉장히 많은 호랑이가 대한민국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일제강점기 때 다 사냥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중국, 러시아에서는 복원이 많이 돼서 지금은 밑으로 민가로 내려오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사는 곳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에는 못 풀어줍니다. 그 친구들을. 이빨 한번 볼까? 이빨이 좀 작은 편이에요. 무궁이 아까 왔을 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무궁이가 훨씬 더 커요. 이 친구는 조금 더디게 났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굉장히 이빨이 잘 자라고 있어요. 만졌니? 알았어. 무섭게 왜 그래. 참고로 저희가 저 뒤에 공을 보시면 이 친구들 장난감이에요. 원래 목적은 이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 공곤이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저 공에 집중을 시켜놓고 올렸을 때 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친구들은 아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공을 잡고 노는 연습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의 무게를 제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해요. 이 친구 무게가 거의 저의 두 배가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공을 잡으면 줄을 잡고 있으면 끌려가요. 그래서 저게 끊어질 위험도 있고요. 저 공이 끊어지면 안 좋은 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장난감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마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쟁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공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좀 힘들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놀이를 하더라도 잡히지 않고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훈련만 할 거예요. 예, 네. 안 되더라고요. 네. 아무리 잡아도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호랑이가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이 호랑이들을 밖에 못 풀어놓는 이유는 사람이 다쳐서 못 풀어놓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에 살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땅도 크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도 호랑이랑 만날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년에 몇 명씩 나와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이번에는 중국에서 민가에 내려와서 공격을 한 호랑이도 있었고요. 한국 호랑이가. 대한민국은 이 친구들이 어느 산을 가더라도 사람 수십 명과 마주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가는 순간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럼 이 호랑이 가만두지 않겠죠? 아무리 한국 호랑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밖에는 못 나가는 거고요. 왜 그래 자꾸. 모공아! 모공! 궁아! 네, 공만 쳐다보고 있어요. 안 할 거야 오늘. 그래서 이 친구들을 아쉽지만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친구들을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게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기가 좀 더 남았는데 오늘 너 포식하네? 일어나 봐. 어우 빨라.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떻게 사람을 공격을 할까요? 물어서? 갑자기 발로? 그냥 앞발로 내려치면 돼요.
저 앞발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성채, 이 친구들의 아빠 태호가 한번 내려치면 그 힘이 1톤이에요. 그냥 사람이 1톤의 힘으로 맞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호랑이가 달려와서 그냥 사람 한 대 치면 사람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호랑이한테 도망도 못 가요. 호랑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친구 등치 크고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엄청 빨라요. 그리고 이 친구들 물도 좋아합니다. 물로 도망치면 수영해서 와요. 예전에 호랑이들이 가장 많이 산 곳이 대부분 강원도나 높은 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 목포, 해남, 진도입니다. 바닷가 근처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이 생활했어요. 이 친구들이 바다를 건너서 섬에 갔다는 흔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수영을 잘합니다. 예, 수영을 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정도로 수영도 잘하고요. 나무 굉장히 잘 탑니다. 며칠 전에 태호가 저 꼭대기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그냥 번쩍번쩍 뛰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셰프도 잘하고요. 무궁아 이리 왔어? 무궁아 너도 이빨 한번 보자. 아 어? 오늘은 왜 그러니? 무궁아? 아 무궁아? 오늘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이상한데? 무궁아 색다른 모습인데? 아 오늘 왜 그러니 너? 잠시만요. 무궁이 하나 더 줄게요. 여기 있어. 오늘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원래 항상 태범이가 못 왔거든요. 무궁이가 있을 때. 무궁아 무궁아 일어나봐. 너 왜 자꾸 흘려? 무궁아 뭐라고 좀 해봐.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랬어. 여기 있어. 네, 이름 알아듣습니다. 이름 알아들어요. 동시에 사라졌네요. 어떻게 다 끝난 줄 알고 동시에 사라졌는데, 네, 다 갔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행히도 잘 가졌습니다.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고요. 다시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에버랜드 사역사들은 이 친구들을 밖에 못 보내는 대신 이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번 애니멀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사 이원영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누우면 문을 닫지 못합니다. 예.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쯤에 동시에 사라졌을 때 문을 닫았으면 가장 좋았는데 그 사이에 다시 왔네요. 가세요. 이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또 화를 내요. 예. 그래서 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코 색깔이 굉장히 분홍색이에요. 그러지만 코 색깔이 굉장히 분홍색이고요. 어렸을 때 분홍색이고요. 나이가 들면 검은색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가 검정색이면 검정색일수록 나이가 많은 호랑이라고 아시면 되세요. 가세요. 귀여워. 이게 있기 때문에 귀엽습니다. 이게 없으면 무서운 친구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귀여운 친구예요. 그치? 가세요 좀. 일하러 가야 됩니다. 대범아. 가세요. 아픈 곳이 없네요. 대범아, 대범, 대범, 가세요. 가세요. 예, 굉장히 빠르죠? 예, 이렇게 때문에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놀래라. 가세요. 가세요. 무궁아 오빠 데려가. 무궁아 거기 앉지 말고. 아이고 어떻게 보내지?
끊어질 것 같지? 아빠도 못 끊었어. 너도 못 끊어. 가세요. 제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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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가세요. 가세요. 이 정도면 좀 약한 겁니다. 호랑이가 정말 원하면 여기를 두드려 패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런 호랑이가 없었지만 정말 호랑이가 화나면 이거를 계속 때립니다. 때리고 허응 하고요. 페이크 한 번만 쓸게요. 공을 내리는 척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너 가지마 무궁화. 네, 저런 훈련입니다. 저런 거예요. 잡지 않고 타고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안 잡힐 거예요, 이제. 네, 갑니다. 끝났어. 엄청 빠르네. 이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공연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감사합니다.